저는 더 하우스 콘서트의 박창수입니다.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는 2007년부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던 1980년 초부터 백남준 선생의 작품 TV 부처라는 작품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.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제 인생관이랑 제 예술관이 굉장히 굳건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백남준 선생이다,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일단 50주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 것이, 처음 시작됐던 것이 1973년도라는 얘기인데, 그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, 50년 동안 굉장히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50년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, 저에게 예술이란 발견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예술이란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, 개념들,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발견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창작예술의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, 그래서 제 경우는 저한테 예술이란 발견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50주년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사회가 50년 더 발전해 온 것처럼 예술위원회도 똑같이 그렇게 발전해 왔고,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, 또 많은 예술가들을 키워냈고,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이뤘듯이 앞으로 50년도 더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.